전화 통화가 어려운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위한 119 서비스가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SNS 채널로 실시간 소통하며 119 신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앵커 리포트입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대전시의회 우승호 의원은 최근 SNS 채널을 통해 119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평소 장애인 관련 조례 제정에 힘쓰던 우 의원은 이번 장애인을 위한 소방 서비스에 반가움을 표했습니다. 일단 비장애인이 관장을 봤을 때는 우리가 말로 소통하고 말로 끝나기를 원할 때가 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각장애인 분들도 그렇고 이제 언어 장애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난청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서 오셨을 때 소리로 통해서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창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을 통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준다든지 아니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계속 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119 소방 서비스 같은 경우도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전화 통화도 불가능할 때 문자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하나 측면에서 정말 좋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19 종합 상황실에선 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의 119 신고를 돕기 위한 119 신고 앱과 SMS 등 다양한 매체로 신고 접수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다매체를 통한 신고 접수는 총 97건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금까지는 위급한 상황에 처해도 주변 사람의 도움 없이는 119 신고하는 게 쉽지가 않았고 특히 119랑 연결이 된다 해도 본인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서 자신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이나마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휴대폰 사용자들이 널리 사용하고 있는 SNS 채널을 통해서 119 신고는 물론 구급 상담까지 1대1 채팅을 통한 맞춤형 구급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전의 청각 및 언어장애인은 1,077명. 이번 서비스를 통해 화재와 구조, 구급, 생활안전 등 편리한 119 긴급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상담 및 안내와 공휴일에 당직 병의원 안내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SNS 채널 친구 등록에 간단한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카카오톡 채널 검색창에 들어가셔서 대전 119 또는 대전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를 검색하신 후 채널 추가를 통해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채널 등록이 되셨다면 대화창에 도움이 필요한 내용을 문자로 남기시면 언제든지 1대1 채팅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응급 상황에 빠른 신고가 어려웠던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이번 119 서비스를 통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대처가 가능해졌습니다. CNB 뉴스 김승주입니다.